이렇게 증시는 호황이지만 영업이 금지된 자영업자들 상황은 불황을 넘어서 생존 불가 수준입니다.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방역 조치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. 태권도장은 조건부 허용했는데 다른 체육시설은 왜 안 되냐는 불만이 나오자 오늘 정부가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아동과 학생 9명 이하는 받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.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라는 반응입니다.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. 우리 팀 한 거예요. 인터뷰 도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체육시설에 이제 아동, 학생, 군인 이하 영업을 허용이에요. 저희는 그냥 거의 100% 성인이에요. 뭐 요가나 필라나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나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오시는 곳이지 저희가 아동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. 이 헬스장은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너희만 좀 참아달라. 너희만 참아주면은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. 이런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한 1년 동안 지금 손해액이 지금 2억이 넘어갑니다. 환불까지 한다면은 아마 한 3억? 오픈이라도 빨리 해서 제안들 좀 받아야 저희가 또 환불도 해드리고. 집합 금지에 불복하고 문을 연 또 다른 헬스장. 이제 뿌리고 소독을 하게 해놓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은 이제 터치되는 거고 다 터치해드리고요. 차라리 벌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.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열고 300만 원 내고 벌금 내고 영업하는 게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란 말. 한 달 고정지출이 좀 1,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불법을 저질리더라고 있다나 그렇게 제외식 같은 건 없는. 이제 자영업자로서 저는 국민으로서 할 건 다 했다고 봅니다.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. 술집은 9시까지 영업을 풀어줬어요. 술집이 더 위험할 거 아니면 카페가 더 위험할 거예요. 공통적인 의견이 그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. 포장 영업만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. 너무나 가혹하죠. 모든 전 재산을 틀어가지고 이 카페라는 곳을 마련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당장 이번 달부터 아이들 학원비를 못 낸다고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. 면적의 인원수를 제한한다든가 무작정 다 옛날처럼 훌륭업을 할 수 있게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업체에 맞게끔 지침을 내려주면 그에 맞게 영업을 하겠다. 똑같이 그냥 9시 전까지 영업하고 이제 샤워시설 폐쇄 그리고 마스크 필수 착용. 오픈 자체를 막아버리면 저희는 생존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고 모든 과정이 다 파탄입니다.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.